엄마 맨날 그 소리였지. 힘들다 죽겠다. 그러니까 네가 엄마 좀 이해해라. 그럼 나는 누가 이해해 주는데? 나 힘든 거 누가 알아주는데? 뭐가 문제냐고? 다 문제야. 이 집에 들어오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다 문제야. 근데 뭐가 문제인지 엄마가 모르는 거. 그게 제일 문제지. 엄마까지 왜 그래? 내가 하고 싶다는데 뭐가 어때서? 왜 다들 나한테는 안 된다고만 해? 나는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고 싶다고. 난 좀 행복해지면 안 돼? 난 그런 자격도 없어. 나는 뭐 막 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아플 줄 알아? 나도 아파. 나 몸은 안 아파도 마음은 아프다. 남들보다 힘들기는 내 심장은 10배 더 아파. 엄마 알아? 봐. 알잖아. 모르잖아. 나 다섯 살 때 강남으로 이사 와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은 다 다녔어. 그건 알지. 근데 학원 뺑뺑이 도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 모를걸? 나 맨날 엄마 차 안에서 김밥 먹었어. 고3 때까지 계속. 그래서 나 김밥 안 먹는 거야. 너무 지긋지긋해서. 내가 얼마나 순박했는지 알아?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아냐고. 왜 자꾸 모르는 척하는 건데? 아빠가 엄마 배신한 게 그렇게 안 웃겨져? 아니면 그래야 나 괴롭힐 수 있어서 그래? 어? 내가 진짜 끔찍해 드리고 있는 줄 알아?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, 엄마가 안다는 것도 아는데, 아무것도 못하게 나 엄마 옆에 묶어놓을 때마다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아빠 소리였어.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처럼 아빠 대신해서 아빠 왜 못 벗어나는 건데?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건데? 왜 이렇게 다 끄집어내야겠어?